안녕하세요. 평택에 살고 있는 천명암 나경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동원? 네. 장성호 씨. 네. 를 한번 봤어요. 네. 오늘 이제 사주를 한번 들고 왔어요. 네. 사주랑 궁합을 좀 사주와 궁합이 좀 궁금해서. 네. 왔는데 정동원 씨 사주 그 생년월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음력으로 바꿔 왔고요. 네. 07년생 네. 2월 1일생입니다. 그리고 장성호 씨는 네. 03년 네. 1월 6일생이에요. 네. 정동원 군 어린이 왕자님. 이 보살도 엄청 이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린 사람의 이렇게 지금 아직 꽃도 못 폈어요. 그죠? 네. 아직 미성년자고. 근데 앞으로 이 아이가 앞으로 헤치고 갈 일은 엄청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아이는. 근데 가다가 인간의 구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아직 어린 아이라서 앞으로 할 일이 이렇게 많은 아이라서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음력 2월궁입니다. 그러면 인정도 무지 많고요. 불쌍한 사람 못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 가는 형이죠. 잘 나간다고 해서 거만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음력 2월궁이에요. 그리고 일일생이에요. 일일생.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장성호 네. 씨. 장성호 씨는 솔직히 한번 봤습니다. 한 번. 내가 한번 봤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물어볼 줄은 몰랐죠. 이 아이에 관해서 물어볼 줄은 정말 몰랐고요. 그때 한번 내가 딱 봤었을 때 느끼는 거 이미지 무당으로서 내가 딱 이렇게 이제 테레비 화면에 나왔을 때 느꼈던 이미지 흥도 많고 끼도 무지 이렇게 많은 아이지만 조금 이렇게 목소리에서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는 걸 엄청 많이 느꼈고요. 정동원 군하고 비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사람마다 가지고 그릇이 있으니까 우리 정동곤 군하고 장승호 군하고는 조금 다르죠. 레벨이. 정동곤 군은 사주에 손끝에 재주를 가지고 가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악기를 한다거나 그런 면에서는 아주 월등하고 남들보다 앞서간다고 볼 수 있죠. 똑같은 아이들을 10명을 갖다 놓고 같은 시간을 가리켜도 이 아이는 미리서 암기를 하는 아이예요. 우리 장승호 군은 조금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쉽게 말하면은 잘난 척. 앞서가는 것만 안 해주면 그렇게만 해주면 아주 괜찮겠어요. 거만하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